안녕하세요. 생존 크래프팅 게임을 사랑하는 남자 쿤단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저번 시간에 이어서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티타늄 규소 저쪽에다가 대량화를 해놨고요. 그다음에 벨트도 대량화를 해놨고요. 대량화는 아니고 자동화를 해놨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투입기 오케이 자동화를 해놨고요. 자, 그럼 이번 시간에는 이거 노란색 큐브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만들기 위해서는 하나씩, 8초당 하나씩이 들어가고, 이 다이아몬드도 흑연으로 그냥 2초당 하나가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거 하나 만들면은 4개. 그쵸? 많이 만들어야 돼요. 어느 정도 좀 대량화를 할 생각이기 때문에, 좀 많이 만들 거고요. 8개 정도? 8, 4개? 한 8개 정도 만들어 볼까요? 그러려면은 티타늄이 많이 필요해요. 진짜 많이 필요해요. 여기도 티타늄이 들어가잖아요. 3개씩. 3개씩 티타늄이 들어가고, 그러면은 먼저 플라스틱을 만들고, 이 플라스틱을 만든 다음에 플라스틱과 정제유 물을 이용해서 유기 결정을 만들고 이걸 만들어야 돼요. 이거는 4초당 하나. 4초당 하나가 나와요. 여기는 8초당 하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거 100% 효율로 만들면 2개. 이거 4개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4개를 만든다 했을 때 티타늄이 4초당 12개씩 들어가요. 정말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꾸준히 가져와야 돼요. 저쪽 먼 거리를 해가지고 계속해서 가져와야 되고, 그러면은 4초당 4개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으니까 유기 결정체가 4초당 4개가 나와야 되겠죠. 근데 6초당 하나이기 때문에 4초당이라면은 이거 3개당 2개네요. 이거 3개당 2개. 그쵸? 6초니까 3개당 2개. 그러면은 이거 6개를 만들어야 되고, 이거 6개를 만들기 위해서는 플라스틱이 12개. 이게 3초당이니까 6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이거 3개 만들면 되겠네요. 3개. 그쵸? 근데 정제유가 아마 그렇게 안될 거예요. 정제유가 여기도 6개씩 들어가고. 한번 해볼게요. 차근차근. 정제유가 얼마씩 나오는지. 아우, 가득 쌓였네요. 정제유가 4초당 2개 나오네요. 그럼 충분하죠? 4초당 2개가 나오기 때문에 정제유는 충분하고, 석탄이 필요하기 때문에, 야, 잠깐만. 위치를 한번. 석탄이 여기 있으니까, 토대를 좀 깔고, 정제유만 빼오면 되잖아요. 정제유랑 석탄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오케이. 정제유, 석탄. 물은 여기 있으니까, 여기다가, 토대를 해가지고, 토대 많아요. 토대 많으니까. 어차피 물도 여기 많고, 여기다 해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플라스틱. 플라스틱을, 정제유를 합쳐야 되겠다. 정제유를 우선 이쪽을 좀 빼올까요? 맞다, 맞다. 이제 빠른 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놓고, 그다음에 높여서, 오케이, 높여서 다시, 야, 이렇게 정제율을 좀 빼고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여기는 뭐 굳이 필요 없네요. 나이스. 오케이. 정제어가 좀 합쳐있는데, 이거 계속 만들고 싶으면은, 아니, 우선은 아까우니까 부셔버리면 돼요. 부셔버리고 다시 쌓으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되고요. 우선은 이제 정제어를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거 모아두셔야 돼요. 버리면 안 됩니다.
버리면 안 되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가 이거 3개를 만들어야 된다고 했죠. 3초당 이거 6개를 만들어야 되니까 3개. 그쵸? 6초 아니다. 6초당 2개 들어가니까 6개 만들어야 되네요. 그쵸? 그쵸? 6초당 여기도 2개 나오기 때문에 6초당 2개가 들어가죠? 그러니까 6개 만들어야 되니까 6개. 화학시설, 화학시설 6개를 만들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같이 합쳐서 이제 적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놓을 필요 없다. 여기다 놓고, 어차피 복사를 해야 할 건 해야 되니까요. 여기서 플라스틱. 플라스틱. 이제 흑연이 필요하죠. 흑연. 여기도 흑연, 이제, 여기도 흑연이 필요하고, 여기도 흑연이 필요하니까, 오케이, 흑연. 흑연은, 석탄이, 괜찮아. 물은 여기서 가져오는 걸로 하고, 다 밀어버려. 아, 조금밖에 없는데? 조금밖에 없는데? 이걸로 해야 돼? 이걸로 하자, 이걸로 하자. 이건 아니다. 이건 너무 적어요. 야, 멋있다. 날개 딱 접고. 와, 멋있어. 브라보. 오, 멋있다. 놓고. 아, 이거밖에 안 되나? 오케이. 한 이 정도면은 이제 벨트 속도가 빨라졌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러 개. 초당 12까지. 초당 12까지 가능해요. 그러면은 보시면은 초당 3. 아니 6, 3, 18, 3. 오케이. 됐어요. 이 정도면은 된 것 같고. 자, 됐고요. 이쪽으로 쭉 계속 가자. 금방 하죠? 업그레이드를 쭉 해놨기 때문에 이제 어느 정도는 됐고. 여기서 이제 흑연을 만들어야 되죠. 흑연. 흑연 만드는 것도 이제 이걸로 만들면 돼요. 오케이. 이걸로 만들면 된다는 거. 이걸 하나 해놓고 흑연 이렇게 만들면 되기 때문에 됐죠? 근데 벨트가 지금 이 벨트 이거 청사진 내에서 업그레이드 못하나? 이거 이 안에서는 업그레이드를 못하는구나. 이게 좀 아쉽다. 이거 이 안에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은 좋을 텐데. 아, 이게 안 되는구나. 이거 잠깐만, 여기다 그냥 설치해도 되나? 안 되는데. 그러면은 이거를
이걸 다 없애버리고요. 이것도 이걸로 없애야 돼서. 이걸로 다 되는구나, 건물이. 오, 굿. 어쩔 수 없어요. 그러면 또 여기서는 손으로 직접 또 해야 돼요. 손으로 직접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제가 그냥 따로 이렇게 그냥 만들면 되기 때문에요. 이렇게 그냥 만들면 돼요. 이거는 제가 따로. 아니다, 그냥 하자. 이렇게. 이것도 따로 또 만들어야 되네, 그러면은. 아, 이거 좀. 저기서 업그레이드 할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여기서. 투입기 어딨어? 투입기. 이게 이제 진짜 12개까지 놓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둘, 셋, 넷, 다 6개. 여기도 6개. 이걸 또 따로 저장해야잖아. 또 아, 이거 귀찮다. 이거 은근히 귀찮다. 청사진 안에서 저장을 할 수 있으면 좋았을 텐데. 그럼 다시 컨트롤 C 눌러서 다시 저장해야 되겠죠? 이렇게. 건물. 여기다가 용광로. 용광로 막 벨트 2 이렇게 되나? 벨트 2. 옆에다 청사진 하나. 에이, 몰라. 두 개씩 놓을 수 없나? 두 개씩. 하나씩밖에 안 되는구나. 어쩔 수 없죠. 자, 이렇게 저장을 해 놓고 전기까지 해놓으면은 가자. 됐어요. 흑연 나오고요. 자, 그러면은 흑연을 흑연을 여기서 오니까 여기서 작업을 해야 되겠는데. 여기서 흑연 올라가고 하나, 둘, 셋, 넷.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흑연이 지금 제가 왜 그러냐면은. 아니다, 아니다. 이거를. 이렇게 해도 되겠네요. 올라가는 게 좀 문제여가지고. 여기다 분배기. 분배기가 없구나. 분배기를. 놓고 이렇게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쪽으로 와서. 아, 이게 걸리죠? 이게 걸리니까 좀 더 앞으로. 없애고 다시 내려가면은 이쪽으로 석탄. 흑연이 오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거 좀 살짝 사라지고 여기다가 분배기. 여기다 분배기. 이쪽으로 들어가면은 되고요. 자, 가자. 이쪽으로 가고 석탄도 흑연도 이쪽으로 이렇게. 됐어요. 뭐죠? 여기서 다 만들려고 해요. 다. 여기서 다 만들 생각이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여섯 개 놓으면 되죠. 하나 놓고 우선은. 너무 가깝다. 이 정도에다 놓고 플라스틱 두 개 넣으면 되죠. 여기다가 하나, 둘 이렇게 넣으면은
대조 속도가 충분히 가능하고, 그럼 이제 나와요. 여기서 나오는 것보다는 석유가 또 이렇게 정지해가 가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아우 좀 설계를 좀 더 해놓을까? 한번 보고 할까? 우선은 6개 한번 놔보죠. 다 6. 그 다음에 이거 필요하죠. 이거 다이렉트로 집어넣어도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정제유랑 물이 들어가기 때문에 정제유 물, 그렇죠? 정제유 물. 전기 이거면 된 거죠 이제. 야 여기 왜 인식이 안 돼? 벨트가 연결이 안 돼 있었구나. 이렇게 하시면은 간단히 되고 다이렉터로 연결해도 되겠는데요. 여기다 이렇게 다이렉터로 연결해도 그러면은 나가는 게 안 되잖아. 한 칸 띄고 어차피 1:1 비율밖에 안 돼요 이게 지금. 그쵸? 여기는 오케이 6초당 2기가 필요하고 여기는 3초당 하나가 나오고, 그쵸? 3초당 하나가 나오고 1:1 비율이기 때문에 이거 이제 이쪽으로 이제 이쪽으로 가면은 되고요. 6개. 그 다음에 이쪽으로 물이 오면 되고요. 그쵸? 물이 오면 되고. 그 다음에 나가면 되고. 오케이, 나가면 되고. 나가는 거. 여기는 다이렉트로 연결하면 되겠네요. 다이렉트로 연결하면 되고. 그 다음에 아니다. 여기 먼저 연결을 해야 되겠죠? 여기서 넣고 물 넣고 나가고 물 넣고 나가고 물은 여기서 이제 넣으면 되고요. 여기 넣고 자 이렇게 가자. 됐습니다. 이게 너무 편해진 것 같아요. 이거 예전부터 이렇게 그랬던 건데 이렇게 하나 놓으면은 원유로 다 끝나고 그럼 이제 이거 만들면 되죠. 이거는 티타늄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이거 네 개 만들 수 있죠. 4개 이거 4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나가는 거 이거랑 티타늄만 있으면 되겠죠. 이거랑 티타늄 그러면은 현재로서는 티타늄이 이제 현재로서는 티타늄이 없어요. 티타늄을 계속해서 가져와야 되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우선 이거 이렇게 그 다음에 상자를 하나 놔야 되겠죠? 여기다가 상자를 놓고 티타늄을 제가 계속 날라야 돼요. 티타늄을 계속 날라 여기다 티타늄 넣어놓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물. 물은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물은 이제 이쪽으로 해서 가면 되고요.
우리 이쪽이죠? 이쪽으로 해서 들어가면 되고요. 가자. 굿. 됐죠? 이제 물 들어가면은 끝. 그러면 이제 안쪽에서 이제 다시 안쪽에서 유기 결정치 나오고요. 여기다 이제 티타늄만 넣어 놓으면은 여기서 만들 수가 있게 돼. 티타늄. 티타늄 여기 있죠? 오케이, 티타늄. 티타늄 금방 써요. 정말 티타늄 들어가고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되고 여기다가 아니 안 된다. 하나 더 넣어야 된다. 하나 더 넣어야 돼. 하나 더 넣어야 돼요. 비율이 그렇게 되기 때문에 사라지고 여기다가 놓으시고요. 이거죠 이거. 유기 결정체랑 티타늄 이거 놓으시면 되고요. 아까우니까 하나 전부다. 끝에 있는 것까지 전부다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흑연. 여기 있는 흑연을 이용해가지고 이제 흑연으로 티타늄을 만들 거예요. 여기 지금 흑연이 나오고 있죠? 여기다가 재련기를 놓고 이제 티타늄을 만들 겁니다. 아, 티타늄이라네. 야, 재련기인가? 여기다가 이거 다이아몬드 이거를 만들면 되는데요. 많이 만들 필요 없어요. 이거 이게 8초당 하나 두 개만 만들면 돼요. 두 개. 오케이, 두 개 정도만 만들면 됩니다. 그러니까 놓고 야야야 이렇게 두 개 정도만 만들면은 다 되고요. 그 다음 여기서도 똑같이 이쪽으로 가면은 끝. 만들기 간단하죠. 만들기 간단하죠. 이 상태에서 놓고 네 개 네 개 만들면 됩니다. 오! 오, 코어 동력 떨어지고 있어. 오, 야, 내 거. 야, 내 거 에너지. 야, 멋있다, 이거, 진짜, 이거. 와. 업그레이드 하기 잘했어요. 업그레이드 하기 잘했습니다. 티타늄을 많이 소모하긴 했지만. 하기 잘했어요. 티타늄 또 가져와야 돼요. 이렇게 티타늄을 계속 보급해주고.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가 매트릭스 연구소를 만들면 되는데, 그러면은 이제 끝났죠? 야, 너 일로 와. 매트릭스 연구소. 몇 개 만들어야 됐지? 8개? 4개였나요? 8개였나요? 전체 비율이 지금 이거 4개죠? 4개의 비율이었기 때문에 이제 이걸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거 4개 만들었다고? 4초당 하나가 나오기 때문에 오케이 8개 분량인데 많이 만들었구나. 제가 많이 만들었네. 이거 8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개. 아, 7개가 한 개네요. 여기다가 딱딱 넣으면은
이거. 아, 이거 아니잖아.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됩니다. 됐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케이.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이래요. 지금은 이렇고 이게 세 개까지 지금 적용이 되기 때문에 제가 그래도 좀 더 뺀 거예요. 이게 인식이 이제 다 될 겁니다. 들어간 속도가 다 맞아 떨어질 거고요. 됐죠? 이렇게 해서 이제 노랑색까지 완료가 됐습니다. 야, 우리 이거 빠지자. 이쪽으로 좀 모으죠. 이것도 좀 모아야 될것 같아요. 어느 정도는 창고가 더 어디 갔냐? 우선은 여기는 이것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놓고 이쪽으로 하면 이제 저장이 되죠? 이 상태에서 저기까지 이제 이쪽까지 여기도 아마 벨트가 건설 밖이라고 바깥으로 가겠습니다. 바깥으로. 괜히 막또 뛰어넘고 어쩌고 하기 때문에 벨트는 물 위로도 상관이 없어요. 벨트는 물 위도 거뜬히 지나가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노란색. 옐로우. 옐로우. 슝, 야, 날라. 여기도 속도만 바꿔주면은, 그쵸, 그, 트윗기 속도만 바꿔주면은 충분히 빠른 속도로 가능할 거예요. 이제 또 한참 또 기다려야 돼요. 제가 또 이제 열심히 또 이제 막 업그레이드를 해놓을 거기 때문에, 이제 코어 업그레이드. 이 코어 업그레이드도 해주고요. 그리고 워프를 현재로서는 못해요. 이거를 해야 이제 워프를 할수 있기 때문에, 지금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이거예요. 이거를 언락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티타늄 업그레이드 해주고요. 그 다음에 행성, 성간 이동. 이거를 해줘야 드디어 행성 간에 이제 워프가 가능해지기 때문에, 만드는 것도 어려워요. 많이 만들 수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어쨌든 한 3개 정도만 만들 수 있으면 되기 때문에요. 우선 이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거 먼저 이거랑 이거 업그레이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천천히 해도 돼요. 오케이. 나머지는 천천히 해도 되고요. 3단계 업그레이드를 하시게 되면은 이거 먼저 고강도 티타늄이랑 이거 먼저 업그레이드 하시고 그다음에 좀더 편안하게 이제 좀 하고 싶으면은 메카라든지 이거 엔진이라든지 이런 것들 동력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먼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선 이거 들어가는지 한번 보고요. 여기다가 이거 업그레이드 해주고, 이거는 없애고, 넣어주면은 됐습니다. 됐죠? 쭝! 들어가다 보면 이제 업그레이드가 될 거고요. 자,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노란색 업그레이드가 완료가 됐습니다. 그쵸? 자, 오늘이 마이너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즐거운 하루 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군다이다.